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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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자, 일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시다시피 좀 이례적이고 경사적인 날이죠. 천안에 있는 이곳이 바로 어디냐? 제 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결국 와벨리즈가 모두 천안에 똘똘 뭉치게 되었어요. 야, 박수로 일단은 이 축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컨텐츠가 무엇이냐. 서울과 천안은 거의 100km 좀 안 되는 거리란 말이에요. 거리가 있는 만큼 문화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충청도만 해도 사투리가 생기잖아. 아, 이이. 어, 양갱이가 천안에 왔으니까 내가 천안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겠다. 뭐 이것저것 천안에 대한 거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궁금한 게 있습니까, 천안에 대한 데서? 천안은 호두과자로 거래하나요? 일부 지역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에? 일부 지역에서는 호두과자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요? 어쨌든 양갱이가 천안까지 왔는데 미남 친구들을 좀 소개시켜줘야 기분이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일단 남자인 친구들을 좀 데리고 왔고요. 오늘 선생님들을 대하는 마음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일단 엄청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짜로 이렇게 오늘 좀 인연이 깊어져가지고 혹시 아나요?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주의를 줬던 게 있어. 아, 근데 양갱님 어떤 분이냐 약간 잘 몰라가지고 물어봤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네. 은별이에 대해서 조금 아나 봐.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얘가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특히 은별이랑 놀면서 좀 애가 상태가 좀 메롱이 됐다. 뭐야 이거. 잡혀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작가님! 저 지금 방송 보고 있는데요. 근데 뭐 무슨 콘텐츠에 양갱언니 남자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남자 소개 겸 천안 전문가 두 분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양갱이에 대한 너무 지랄 맞으면 내려놓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요즘 은별화가 좀 되어 있어가지고 뭐 안 그랬다고요! 네가 씨발 희돈이한테 뭐 했는지 내가 다 말해? 죄송해요. 은별아! 남자 만나러 올래? 박보 보고 결정할게요. 오케이. 백보 오겠는데 그럼? 자! 그러면은 선생님들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반인이자 천안의 전문가로서 양갱이를 가르쳐줄 두 선생님! 미남 선생님들 모십니다! 선생님들이 일반인들을 하나 불러드려야 돼요. 얘네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이 씨발! 아이 거짓말 치지 마세요! 자, 두 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 호두호두. 안녕 호도호도. 저 제가 자리에 잠깐 앉으셔가지고 저 소개 좀 해주세요. 전 래프트 암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했고요. 천안에 온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 호두로 여자를 많이 꼬셔봤습니다. 호두로 여자를 꼬신다? 네. 호두 연예과 나왔거든요. 오, 대학교 혹시? 대학교요? 네. 천안에 정말 수많은 대학교가 있어가지고. 단국대? 단국대? 호두 연예과. 오, 되게 그 뭔가 좀 교양스러운.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화장실 미치지 마시세요. 화장실 자기소개했죠? 짤것 같아 가지고 커피를 마셔서 아,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저도 가도 되잖아요. 저는 전 진짜 말을 아, 얘는 장난일 수 있겠지만 아, 자기소개만 좀 해주시고 저도 잠깐 갔다 오는 걸로.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지금 30년째 살고 있는 천민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천안을 너무 사랑하셔서 죄송한데 부모님이 천안을 사랑해서 성을 천으로 했다고요? 네, 바꿨습니다. 여보세요? 작가님. 좁다는 것 같은데 제가 안 갈게요. 아니, 뭔 소리야. 여기 너가 정한 얼굴이 있는데. 이분이 은별이라는 분이죠? 그 인스타 DM으로 몇 번 본 것 같아요. 만나달라고 했던 분이 이분이었군요. 네.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 괜찮으면 2대2 데이트식으로 좀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전 좋아요. 두 분 일단은 일단 천안 전문가로서 불렀는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르쳐줄 이 학생은 거의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았던 서울 토박이 거의. 잠깐만요. I'm hate you. I'm hate you. 양갱 씨, 천안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 Yeah. 자, 그럼 선생님들과 함께 파이팅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 위로 올려요? 다 왔다.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아자 아자 천안 이렇게 할까요? 아니 뭐 호두 호두 천안? 하나 둘 셋 호두 호두, 호두 천안! 오케이. 아니 천안은 밑에 지방인데 초등학교는... 아 그렇지 그렇지 아랫지방이니까 다시 자 하나 둘 셋 호두 호두 천안! 첫 번째 천안의 상법. 천안의 상법이
서울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서울과 다른 천안의 상법이 있는지. 잠시만요. 엔트폰 어딨지? 대본이 있었을 텐데. 제가 아까 못 읽었어요. 하고 있어봐요. 금방 와야죠. 어. 아, 일반이니까 다 이해해줍시다. 네. 뭔 얘기하고 있었죠? 천안의 상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미안해. 민성 씨한테도 여쭤볼게요. 천안 상법에 대해서 좀 다른 점이나 특이점이 있는지. 집 밖을 안 나왔죠. 그럼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죠? 천안은 어디가 뭐 유명한 데가 있나요? 주정동. 주정동 뭐가 유명하죠? 한빈포트야? Fuck. Yeah. 천안에 한빈포트. 어, 좋네요. 여자꽃이 있어요, 선생님? 너무 많아요. 여자꽃이 너무 쉬워요, 솔직히 저는. 호두 과자 먹을래? 손 내밀어 볼래요? Yo, fuck. 손 그냥 바라줘야 돼. 이게 천안. 네, 죄송한데 제가 드린 질문을 공분하셨어요. 뭐가 있어요? 아니 그 상법을 떠나서 민법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잠시만요. 뭐가 있었군요. 천안. 어, 몰라요. 어느 천안 잘 우리 집이 다 잘 몰라요. 민성이 너무 슬퍼요. 아 민성 씨. 네. 굉장히. 옷차림이나 화장법이나 다른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천안은 화장 이렇게 안 해요. 천안은 사실 불당동 화장법이야 너무. 주정동과 불당동이 천안에서 되게 가장 핫한 네. 동네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주정동은 조금 더 화장이 진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불당동 스타일은 연한 건가요? 아니면 불당동 이거보다 살짝 더 연하죠. 그러면은 어디 지금 어디 쪽에 가까운 거예요? 반반이요. 왜요? 안 어울리는 거다라는 건가 천안에? 네 얼굴이. 너 혹시 우리 얘 화나기 컨텐츠인가요? 아니 얘 비슷하긴 한데 아. 두 분은 제가 준 대본은 안 읽었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근데 제가 노리는 감성이긴 해요. 어, 여러분들이 대본대로 따라주지 않고 애들이 부르실 것 같은데. 안녕 호두랜드. 안녕 호두랜드. 대본 봤어요. 아, 이 대본이 있었구나.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어 잠깐만 우리 잠깐 나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약간 그러면 기대되는 오늘의 선생님들을 모셔볼까요? 안녕 호두랜드. 침 뱉어요 지금. 어 대본에 어 잠깐만. 이상형이 위험에 빠졌다. 건달들이 시비가 걸리고 있어. 남자는 세 보여요? 어, 센 경우와 약한 경우가 다른가요? 다르죠. 어, 센 경우는 어떻죠? 천안은 질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약해 보여요? 서로 싸우죠. 본인은 혹시 이상형의 여성분이 좀 위험에 처했다? 일단 물어볼 것 같아요. 구해주면 사귈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니요 싫어요 코가 커서 싫어요 라고 하면 같이 그럼... 때려. 이게 아니 이게 아니야? 아, 아 어서 오세요. 오자마자 이렇게 대충. 네, 네, 네. 아 오늘 이 두 분은 그 방송을 잘 모르시는 일반인 분들이세요. 일반인이요? 네. 아 일반인이 이런 해보기 힘든데. 군대 동기 중 한 명이 청첩장을 돌려가지고 아~ 민수랑 해가지고 다 같이 만났어요. 아~ 근데 뭐 멀쩡해 보이던데? 그 플러팅이에요? 아, 네, 이거를 플러팅인가요? 이거 웬만하면은 이렇게 나 이런 말아. 화면으로 보기에는 왜 팍팍같이 거기 아! 아니야! 아니야! 싹 다 먹습니다. 혹시 몇 분이에요? 9시 32분이요. 10시쯤 밥 먹죠? 배고픈데? 어차피 이거 뭐 유튜브 쓸 수도 없는데 이거 뭐 아, 자 그러면은 콘텐츠 마무리 먼저 할까? 아니면 천안에 대해서 해주실 얘기가 더 있는지? 아이 오빠 자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오늘의 천안 배우기 콘텐츠 뭐예요? 잘 배웠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호두 파이팅! 안녕!